데이터가 일상을 리드하는 광경은 이제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데요. 아마존에서는 얼마 전 고객이 옷을 직접 입어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옷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편리해 보이는 빅데이터. 그런데 과연 빅데이터의 미래는 유토피아일까요? 2002년에 개봉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특수경찰들이 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단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를 아직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적발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나 라는 철학적 고민에 빠지게 하는데요. 오늘날 이것은 더 이상 영화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데이터에 기반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예측해서 그곳의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모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는 피라미드 형태로 발생하는데요. 맨 끝에는 살인이, 강간이나 폭행, 그리고 도둑이나 소액사기, 맨 마지막에 경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건수가 많으니 주로 경범죄 위주로 집계되는 것이죠. 또 경범죄는 가난한 동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찰이 가난한 동네로 많이 출동하게 되고 더 많이 체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유해한 피드백 루프의 한 예시입니다. 편향된 경찰 활동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탄생하고 그 데이터는 경찰 활동의 정당성을 더 입증해주죠. 교도소에는 피해자 없는 범죄자가 넘치게 되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 가난하거나 흑인,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넘치게 됩니다. 훨씬 커다란 규모의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상의가 횡행하지만 이는 경찰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범죄를 단속할 만한 전문 지식이 없으며 경찰의 모든 활동들, 방탄조끼, 훈련 등등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의 한 예시입니다. 캐시 오닐이 대량 살상 수학 무기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캐시 오닐은 하버드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금융계나 온라인 커머스계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확산하는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에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감에 대해서 느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썼던 데이터 기법들이 이제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머스 등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24시간 처리되며 인간의 욕구, 행동, 소비력을 조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개개인의 신뢰성을 예측하고 학생, 노동자, 연인, 범죄자로서의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빅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나 모형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선택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인간의 편견, 오해, 편향성마저 코드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할 때 많은 회사들이 신용평가 점수를 조회하는데요. 실제로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사람인데 생활고에 시달리느라 신용평가 점수를 관리하지 못했을 뿐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난이란 갈수록 위험해지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형에 의해서 적극적인 소비자, 백수, 환자, 대출 신청자 등으로 분류가 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빅데이터는 잘못이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분류하는 인간의 편향과 악한 의도가 잘못된 것이겠죠. 이 책은 교육, 정치, 산업, 금융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의 문제성을 고발합니다. 캐시 오닐은 빅데이터 경제를 저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은 과거를 코드화할 뿐 미래를 창조하지 않는다. 미래를 창조하는 데는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량 살상 수학 무기였습니다.